드디어 알라퐁 나라퐁이 들고 있는 이게 뭘까요? 소라. 민기는? 소라. 소라 껍데기. 딩동댕. 맞아요. 소라 껍데기. 그런데 소라 껍데기를 왜 이렇게 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 줄다리기 했을 것 같아요. 전화기로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라 껍질로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잡으려고요. 뭘 잡으려고? 소라 껍데기 안에 주꾸미가 쏙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소라 껍질에 주꾸미를 넣어요? 아, 소라 껍데기 안에 왜 주꾸미가 들어가냐고요? 그 이유는 이 소라 껍데기를 주꾸미가 집으로 사용을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소라 껍데기가 집이라고요? 엄청 어울려. 근데 저기 큰 물고기랑 개 때문에 무서워서 마음 놓고 잘 수가 없네. 저기가 좋겠다. 어디 용차. 응? 주꾸미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몰라, 다른 데로 갔나 봐. 저쪽으로 가서 사냥하지 뭐. 그래 가자고. 소라 껍데기 속에 숨으니까 안 보이지롱. 띠띠 빡빡. 서천에 놀러 온 딩동댕 친구들, 소라 껍데기에서 주꾸미를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자신 있어요? 네! 좋아, 그럼 정해진 시간은 5분. 어떤 친구가 주꾸미를 가장 많이 잡았는지 주꾸미 왕을 뽑을 거예요. 준비됐죠? 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 아, 소라를 왜 주꾸미가 잘 안 나와요? 네. 응? 주꾸마 나와봐. 주꾸마 나와봐. 자, 짜잔. 주꾸마 나왔다. 주꾸미 나왔다. 저. 주꾸미 나왔네. 손 한번 흔들어줘요. 카메라 보고. 친구들, 주꾸미 많이 잡았어요? 네! 그럼 어떤 친구가 주꾸미를 가장 많이 잡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세 마리야. 세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총 네 마리. 마리. 참 누구지? 우와. 아니, 서연이가. 아니. 오, 되게 많이 잡았어. 우리 다 같이 몇 마리 잡았는지 같이 숫자 셀 거야? 시작. 한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박수. 여섯 마리. 서천에서 한 주꾸미 잡기 왕 1등 서연이. 서연아, 어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래, 우리 그럼 주꾸미 한번 잡고서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줘요. 무게. 와, 박수. 바다에 가면 주꾸미도 있고, 바다에 가면 소라도 있지. 친구들이 소라 껍데기에 숨은 주꾸미를 이만큼이나 잡았어요. 그래. 근데 사실 미끌미끌한 주꾸미를 꺼내는 게 좀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엄청 잘하더라. 아, 그런데 주꾸미는 생긴 게 꼭 작은 문어 같았어요. 그래, 햄팡아. 우리 햄팡이가 관찰을 아주 잘했는데. 바로 그거야. 주꾸미도 문어와 같이 다리가 8개,
그리고 또 미끌미끌한 몸까지 갖고 있어. 그치만 우너는 몸이 커서 소라 껍데기 구멍엔 못 들어갈 거예요. 오, 정말 그런데? 어, 잠깐만. 네? 저기 좀 봐. 어? 어디요? 아이, 저기. 저기 또 구멍으로 쏙쏙 들어가서 신나게 노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일까? 아, 궁금해요, 궁금해요. 아이고, 알겠어요. 그럼 우리 빨리 만나볼까? 네. 좋아. 자, 다 같이 랄랄라 노래 나와라. 팡팡! 몸이 다치지 않게 놀아볼까나. 구 안에 쏙 들어가 돌려 앞으로 차! 다시 안에 쏙 들어가 돌려 앞으로 차! 후 안에 쏙 들어가 돌려 앞으로 차! 다시 안에 쏙 들어가 돌려 앞으로 차! 후후 들고 들고 사이사이사이사이 지나볼까나. 몸이 다치지 않게 아래로 쏙 들어가 넘어라 펄짝 성공. 후프 몰래 쏙 들어가 넘어라 펄짝 야호. 쏙쏙 넘어 펄짝 우와. 후프 세워 커다란 구멍 하나 몸이 닿지 않게 넘어볼까나. 예예. 우와. 다리 뻗어 후프 넘자 성공. 다리 쭉 뻗어 볼자 야호. 쭉쭉 넘어 볼자 우와 우와 예. 후후후 안으로 지나가기 모두 성공. 예. 땅속에서 고개를 쏙 내민 두더지 머리와 엉덩이를 흔들흔들흔들 앞다리를 쭉쭉 좋아. 자, 두더지 준비. 땅속에서 고개를 쏙 내민 두더지 머리와 엉덩이를 흔들흔들흔들 앞다리를 쭉쭉 땅을 파고 앞다리를 쭉쭉 땅을 파고 땅속 길을 구불구불 만들고 땅속 길을 구불구불 만들고 힘쌤 두더지 쫓아오세요.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후프도는 놀이도 하고 쭈꾸미도 잡고 오늘 정말 쭈꾸미 쭈꾸미라고 했어요. 진짜? 네. 쭈꾸미라고 들리던데. 아니에요. 알았어. 오늘 정말 정말 재밌었어요. 좋아. 어? 해파 근데 우리 또 재밌는 탐험이 남았잖아. 맞다. 당연히 자연 탐험도 좋아. 우리 햄팡이 오늘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햄팡이 물속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물속에 사는 친구들? 좋아. 그럼 오늘은 거기로 떠나볼까? 네. 자, 그럼 다 함께 신비한 자연 탐험 놀아 팡팡. 우산 속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여기엔 어떤 친구 저건 물속에 사는 곤충 물장군이야. 네? 물장군이요? 물에 사는 장군인가? 물장군아, 지금 뭐해? 아, 햄팡이 안녕.
난 지금 알 속에 있는 우리 아가들을 지키는 중이야. 우와, 정말? 이제 곧 아기 불장군이 태어나는 거야? 곧 이 알에서 이 예쁜 우리 아가들이 밖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지. 흠방이도 빨리 아기 불장군 보고 싶다. 그런데 힘쌤, 불장군의 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면 우리 여기서 알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볼까? 네. 마침 아빠 물장군이 알을 낳을 엄마 물장군을 부르고 있어. 우와, 통통 몸을 튕기면 엄마 물장군이 오는 거예요? 저기 봐, 엄마 물장군이 왔어. 여보, 나 왔어요. 왔어요. 잠깐 기다려봐요. 내가 알 낳을 곳을 찾아볼게요. 우와, 힘쌤, 아빠 물장군이 알을 낳을 곳을 찾고 있나 봐요. 그러게, 과연 어디서 알을 낳을까? 아, 여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여기가 알을 낳기에 딱 좋다고. 정말? 그럼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영차, 영차. 아이고, 너무 높아서 올라가기가 힘드네. 곧 있으면 도착하니까 조금만 힘내요. 우와, 힘쌤, 드디어 엄마 물장군이 알을 낳을 건가 봐요. 정말이네. 아빠 물장군이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어. 자, 여보, 알이 나와요. 우리 여보 화이팅! 아? 그런데 알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나오네. 저건 풀처럼 아주 끈적한 거품이야. 줄기에서 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준대. 아, 거품 덕분에 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신기하다. 여보, 거의 다 나왔어요. 어? 조금만 더 힘내요. 대단해.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여보 고생 많았어요. 아? 갑자기 아빠 물장군이 엄마 물장군을 다시 물속으로 보냈어요. 저건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엄마 물장군은 배가 고프면 자기가 낳은 알을 먹기도 하거든. 으앗, 알을 잡아먹다니. 안 돼요. 걱정 마. 이제부터 알은 아빠 물장군이 열심히 돌봐줄 거야. 우리 아가들은 내가 지킨다. 얘들아, 꼭 건강하게 나와야 해. 아빠 물장군아, 꼭 튼튼하고 귀여운 아기 물장군이 태어나길 바랄게. 자, 친구들, 오늘도 우리 집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았나요? 예! 자, 그렇다면 큰 소리로 출발! 재미있는 동화가 팡팡, 신나는 놀이가 팡팡, 다 같이 체험해 팡팡, 우리들 놀이가 팡팡, 랄랄라 노래가 팡팡, 신비한 자연 탐험 팡팡. 예! 신나게 놀아기에. 예! 예! 힘내!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이 놀이 영상을 많이 많이 보내줬대요. 맞아 맞아, 힘쌤도 봤어. 우리 친구들 정말 씩씩하고 신나게 잘 놀더라고. 땜빵이도 옆에서 같이 놀고 싶었어요. 그래. 자, 이렇게 우리들의 놀이 영상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고마워 고마워.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들의 놀이 영상을 보내고 싶다면 먼저 우리 집 유치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우리들의 놀이 게시판을 확인한 후에 신나게 노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힘쌤과 햄팡이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그럼 우린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서 더 신나고 재밌게 놀 건데 다음 주 언제 만나더라? 월요일. 그렇지, 월요일. 몇 시? 9시 40분. 우리들의 놀이는 계속된다. 쭉. 이제부터 시작해요. 자자 지금부터 재미있게 놀아요. 혼자서도 신나게 친구랑도 신나게 매일매일 신나게 놀면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좋아요 친구들,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